겨울철 따뜻한 요리 뱅쇼입니다. 뱅쇼의 뱅이 와인, 쇼가 따뜻하다 해서 그냥 따뜻한 와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귤, 사과, 레몬, 계피스틱, 로즈마리를 준비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에 팔각이나 정향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좀 헤비해지니까 저는 딱 제 정도만 했습니다. 와인은 가장 저렴한 거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병따개 없으면 라이트 이용하시면 됩니다. 와인을 쪼르르르 한 병 그냥 다 부어주시면 됩니다. 한 병 다 부어주시고 물을 끓기 시작하면 2, 30분 정도만 끓여주면 되는데, 한국 유자차, 모가차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유럽의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겨울철에 뱅쇼를 먹고 감기를 예방하자 이런 풍습이 있다고 해요. 안에 과일들은 냉장고 상황에 따라 아무거나 넣어주셔도 되고, 달달하고 상큼한 과일일수록 맛이 좋습니다. 기호에 따라 설탕이나 꿀도 넣으면 좋아. 이렇게 딱 캠핑장에서 절여가지고 뜨끈한 국물 전에 한 잔, 식후에 한 잔, 소화도 잘 되고 참 좋더라고. 진짜 강력 추천한 겨울철 따뜻한 요리 중 하나입니다. 모닥불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저를 따뜻한 마음이 안 피어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요리입니다. 저는 밀키트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동백국밥에서 나온 돼지국밥 밀키트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진짜 간단해요. 넣어가지고 때리 부은 다음에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겨울철에 캠핑 도착하면 난방 장비도 없어갖고 정말 추운데, 저라고 딱 주물 솥에다가 국밥 때려가지고 끓여가지고 한 국물 착 떠먹죠. 추위가 사르르 날아갑니다. 또 동백국밥 밀키트는 좋은 게 뭐냐면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 밀키트들 보면은 재료는 굉장히 조금 2인분 3인분 해놨는데 동백국밥은 그 이상을 제공해줍니다. 저도 겨울철에 한 번씩 사 먹는데는 진짜 추천드릴만 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 주전자 오뎅탕입니다. 주전자는 한 4리터 정도 되는 거 쓰세요. 그래야지 오뎅이 푹 잠깁니다. 저는 정말 깊은 육수의 맛을 내기 위해서 마늘, 고추, 씨, 액젓, 마늘멸치, 다시마, 대파 막 이것저것 때려 넣었는데 우동국물까지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마트에서 파는 국물 다시백 하나만 넣으셔도 되고 다시다 물에 풀면은 맛있거든요. 그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어묵이 결국 생선이고 지방이기 때문에 국물이 우러납니다. 부산에는 분식집 가면은 물떡이라 해가지고 떡도 있거든요. 다이소 꼬챙이 사가지고 가래떡 사서 그냥 꽂아서 넣기만 합니다. 국물이 한 2, 30분 정도 우러났을 때 마트에서 저런 꼬챙이 오뎅을 사가지고 넣어주고 떡 넣어주고 간 넣어주고 내가 땡글땡글한 거 좋다 그러면 조금만 익히시고 난 퍼진 게 좋다면 오래 익히면 됩니다. 하지만 뭐 박수 나오지요. 박수. 야외에서 찬바람 앞에서 먹어야 돼요. 저는 특히 근데 오뎅도 좋은데 저 떡을 이래 해먹으면 정말 좋더라고요. 진짜 이 분식집 오뎅 생각하면서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꽃 피우면 최고입니다. 네 번째, 이거는 제가 참 좋아하는데 불보쌈이거든요. 캠핑장 가서 보쌈 할 때 부드러운 거 걱정하시는 분들은 연기성이나 파인애플 같은 걸로 유견화제를 발라야 된다 하시는데, 고기 질 좋으면 웬만하면 부드러워요. 그냥 끓는 물에 넣고 한 40분 중불로 삶아주세요. 딱 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기를 푸석푸석 썰어주고, 솔직히 야외에서 즉석으로 먹으면은 웬만한 음식은 다 맛있어요. 김치는 마트에서 파는 팩김치, 무말랭이, 배추김치 요정도 사주시고 참기름만 저를 싹 뿌려보세요. 그럼 바로 밖에서 파는 보쌈만 납니다. 그리고 굴 같은 경우는 겨울에 마트에 가도 있고 인터넷에도 파는데 300g 정도 되면은 한 2인분이 먹기 딱 엄청 풍족하거든요. 저는 저런 봉지굴 추천드리고, 이제 새우젓하고 이런 것만 딱 사가지고 굴 하나, 돼지 수육 하나, 고추 하나, 쌈장 하나, 무말랭이에다가 탁 한 번만 쌈싸 드셔보세요. 저리 가랍니다. 특히 근데 굴은 호불호가 강한 음식인데 조금 진입장벽이 있으시다면은 굴을 빼고 문어나 소라 같은 것도 데쳐서 먹으면 참 맛있거든요.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저는 깻잎 한 장, 상추 한 장 두 겹을 사이즈 정말 맛있더라고요. 한입 하시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2,000명 가자.